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의 여우질 2탄. 저번에는 남자한테 하는 여자들의 여우짓이었잖아요. 오늘은 남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여우짓이 아니고 여자끼리 하는 여우짓을 남자들이 알 수 있을지. 여정요? 아니야, 그래요. 만약에 눈치를 챈다면 얼마나 눈치를 챌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상황입니다. 야, 왔냐? 너 은선이랑 싸웠냐? 얘기 들리던데? 아, 몰라. 여자애들하고 못 놀겠다. 왜? 아, 여자애들은 진짜 피곤해. 별것도 아닌데 막 찡찡대고 또 그걸 다 풀어줘야 된다니까? 남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. 난 너네가 더 편해. 아, 그거 인정. 야, 상원이랑 태호랑 이따 영화 보러 가자. 여기까지. 와, 왜 누가 써? 맞는 말 하네요, 근데. 사실 여자들은 좀 피곤한 편 아닌가요? 아니,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? 조금 섬세하니까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투박한 남자들끼리 투박한 게 좀 섬세하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많다. 그렇지. 뭐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죠. 자기는 남자로 태어난 거야. 섬세하지 않은 거야. 근데 여자들이랑 놀라니까 힘든 거지. 맞지? 역시. 역시나 1도 몰라요, 이 새끼. 뭐냐면 남자애한테 여자애가 이랬잖아. 나는 여자애들이랑 찡찡대는 거 노는 거 받아주기 힘들고 나 못 놀겠다고.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? 자기는 찡찡대고 그렇지 않다. 자기는 털털한 여자다라는 걸 은근슬쩍 어필한 거야. 딴 여자를 깔아뭉개면서 자기는 털털하고 쿨한 여자다라는 걸 쓱 해. 이 기집애가 왜 또 쌍놈 기집애인 줄 알아? 왜? 남자애들끼리 노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공주 대접받고 홍일점으로 다니는 게 좋은 거야. 에이, 너무 같다.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다니는 걸 자기 성격이 워낙 털털하니까 너네랑 다니는 게 편해서 좋다라고.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자기가 너무 털털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래, 이게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진짜 사람이 털털해서 남자들이랑 다니는 게 편한 여자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남자들 사이에서 공주 대접받고 남자들이랑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. 구분하는 방법은 방금처럼 굳이 까내리면서 나는 일반 여자들처럼 찡찡대지 않는다라는 걸 굳이 어필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라는 걸 하는 애들은 이렇게 여우 짓을 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. 하면 남자들은 이제 쟤는 찡찡한데고 털털한 그러니까. 거보다 약간 이렇게 들어간 거야. 그렇지. 맞지? 그렇지. 너 지금 딱 방금 한 게 나지야. 그런 경우가 많지. 두 번째 상황입니다. 야, 있잖아. 내가 진짜 말 안 하려 했는데 희영이가 자꾸 나한테 너 욕하는 거야. 뭐라고 했는데? 너가 요즘 치마 입고 다니잖아. 근데 너 다리에 흉터 그것 때문에 좀 보기 그렇다고. 어? 걔가 그랬다고? 더 말해봐. 두 번째. 너 어제 인스타 보니까 은선이랑 놀았더라? 아, 어제? 근데 좀 별로였어. 왜? 아니, 아 이거 애들한테 말하지 마 진짜. 은선이가 둘이 놀자 해서 만난 건데 자꾸 애들 뒷담화하잖아. 진짜? 응, 너 얘기도 했어. 남자 끼고 논다고. 미친 거 아니냐? 다 말해봐. 여기까지. 이건 대놓고 대놓고 저 쌍년입니다 하는 거 아닌가요, 이 정도면? 왜 그러는 거예요? 이런 여자들이 있대요. 여기서 이간질하고 저기서 이간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. 그럼으로써 자기의 신뢰를 얻는 거지. 아, 나는 진정한 친구기 때문에 너한테 이런 말 해주는 거다. 응응. 요 마인드인가? 아니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남이 내 욕했다는데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. 진짜로? 야, 더 얘기해봐. 한 말인 못된 년이죠. 아, 이런 기집애들랑은 상종을 하지 마세요. 나쁜 기집애. 다음은 사진입니다. 실시간 울누나 자고 있나자마자 민낯 플러스 머리 산발 폭로합니다. 자고 일어나도 본판이 예쁘니까 빛이 납니다. 아, 안 말해. 여기서 뭐가 여우짓인 것 같아요? 여우상인 거지, 이 여자가. 저게 과연 여자가 딱 일어나자마자 저 얼굴일 수 있을까요, 현실적으로? 아, 예쁜 사람들은 돼요? 아니, 머리가 세팅돼 있잖아, 지금. 아, 자연 곱슬이지, 내가 봤을 때.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. 제가 봤을 때는 남동생한테 시킨 거예요. 자기가 대본 다 작성해서 넘겨준 거예요. 난 용서. 오케이, 다음. 자, 마트에서 군것질거리만 30만원어치 샀다. 30만원어치면은 네. 혼자 먹기 좀 빡세거든요? 연락 주시면은 제가 또 군것질을 잘 먹으니까. 아, 군것질은 네. 또 기가 막히게 하죠. 군것질. 왜, 뭐가 여우지신 것 같아요, 저 이 사진에서? 글쎄요, 돈이 너무 많아서 30만원씩 샀다는 게 자랑하는 게. 아, 돈 많은 척 하는 게 여우지신. 네. 조금 꼴보기 싫죠.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. 마트에서 군것질거리 30만원어치를 샀으면 네. 군것질 한 30만원어치를 올리면 되는데 자기 몸매 사진을 왜 올리는 거예요? 그것도 일리 있네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나는 30만원어치 군것질을 해도 난 이 몸매가 유지가 된다 라는 거를 돌려 말한 거네. 돌려 말한 거죠. 돌려 말하면 알아듣기가 어렵지. 그렇지.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? 왜? 네? 제가 그렇게 올리거든요. 아, 아.
내용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진을 나 잘 나온 사진을 올려놓고 딴 소리를 해요. 나 잘 나왔지? 이렇게 올릴 순 없잖아요. 맞죠? 맞네. 나 예쁘지? 이렇게 올릴 수 없잖아요. 그런 느낌. SNS 안 해가지고 또 그런 스킬을 몰랐네. 써먹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려드리겠습니다. 스킬. 이틀 동안 한 시간 잔 사람의 얼굴이에요. 쾅. 굉장히 예쁘네요. 굉장히 예쁜데요? 저렇게 굉장히 예쁠 수가 없는데 한 시간 얼마나 예쁜 한 시간 잤는데. 그러니까 한 시간 자면 거의 막 뭐 이 정도 아닌가요? 이게 좀 무슨 소리 아닌가요? 죽여버려 싶다 진짜. 아! 다음 사진입니다. 강제 금식 중 왜 몸무게 하나도 안 빠지냐? 사진이 돌렸어요. 다이어트 중인가 보네요. 여자가?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살 뺄 데가 없거든요. 완벽할수록 더 금식을 한대잖아요. 아주 칭찬할 만합니다. 저기다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면 뭐라고 달아주고 싶어요? 뭐 언니 안 빼도 되는데 굳이 뭐하러 빼요? 뭐 이렇게 하겠죠. 그걸 원하는 거지. 누가 봐도 살을 안 빼도 될 만한 사진, 운동 하나도 안 해도 되는 사진을 올려놓고 다이어트 중이라고.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. 아주 적절한 물고기예요. 어장안의 물고기. 상황입니다. 너 요번에 나온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봄? 아 당연하지. 말해 뭐해. 널 안 봤냐? 야, 안 영화야? 와 은선이 진짜 순수하다. 그게 뭔데? 나도 알려줘. 나 너 나랑 봤잖아 이현아. 아 제가 봤을 때 네. 그 정도가 야한 거야? 라고 물어본 거죠. 아 그 정도가 야한 거야? 어 여우지 제대로 화학했네요.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이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다운까지 받아가지고 보내가 그건 뭐야? 이러는 여우지. 심지어 옆에 같이 본 친구가 있는데 뭐양? 이렇게 물어보는 게 완전히 그건 사기꾼이죠. 그냥 겨울하기보다는 사기꾼이신 맞죠. 하여튼 오늘 여우지 2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좀 어땠어요? 사실 세상이 똑똑한 사람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.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답답한 사람이 있어줘야 또 영상 보는 맛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탠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생각해보면 이런 남자들이 못된 게 아니에요. 그냥 멍청한 거죠. 네? 분진한 거죠. 멍청하단 말이죠.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사진에 대고 살 안 빼셔도 되겠는데요? 남성분들 공격. 그 핫도우TV의 팩트체크는 앞으로 계속 이런 둔진한 남자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주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점 발전하는 정재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.